한 세고 시작한다 얘들아. 10 No No 오, 너 이거 8 7 6 5 4 3 2 1 진짜 텐션이 너무 높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호텔이기 때문에 네, 막 저...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는 없잖아요. 네, 저... 그 점은 우리 디아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우선 먼저 디아나 여러분들 그리고 디크런치 여러분들 4주년 축하합니다. 아, 우리 모두 축하해. 제가 정말... 지금 이제 공연을 끝마치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사실 공연에서도 되게 많은 축하를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모든 월드와이드 디아나 여러분들과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네, 저희가 또 부랴 부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또 이제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후딱 빨리 갔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이 케이크하고 이 저희 꽃도 이제 저희 이제 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뭔가 좀 4주년 소감을 좀 각자 짧게 한마디씩 네. 해보자면 아 시작부터 가요? 네 저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막 이 4주년이 되게 사실은 긴 시간이잖아요. 4년이 네네. 근데 뭔가 저는 이 표현을 좀 자주 쓰는데 그 4년이 제 인생 24년 중에 제일 밀도가 높은 4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꽉 차 있었던 여러 가지로 뭐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바쁘게 흘러왔고 여기까지 와서 너무 행복한 감정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듣고 있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안 듣고 있는데 지금 방금 발음 꼬이신 거 따라한 건데. 하여튼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네. 네. 저는요 뭐라 해야 될까요? 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게 잘 보낸 것 같고요. 또 많은 추억들을 쌓아가지고 그 추억들이 정말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요? 조금 더 신나지.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 보이신 거.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형이 당신이 길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아니죠. 사진 뭐 이런 거 아니죠. 맞지?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맞아요.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 하고. 짧게 그냥 한 마디씩 아 좋네요. 본인이 안 짧았어요. 아 안. 자. 네. 자. 하려면 자 이렇게 그걸 바꿉시다. 녹화 느낌으로. 카타.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다시 할게요. 네. 자 짧게 한 마디씩 소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4주년. 이거 완전 히트인데요. 와! 히트인데 이거 완전? 아, 사진이랑 정말 좋은데요? 아, 네. 너무 행복한데요? 네. 어, 한 거야, 한 거야. 뭐야, 뭔데? 아, 빠르게 가야 돼. 그래, 빠르게. 디아나랑 함께하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와. 때론 슬펐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아. 4주년? 40주년? 가자! 하여튼 뭐 저희가 4주년을 맞이해서 뭐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우리의 하면서 근데 오늘 그래서 저는 네. 이걸 해보면 어떨까? 다시 4주년이 네, 4주년이기도 하고 네. 뭔가 데뷔 때 이후로 한 네. 번도 저희가 그룹 프로필을 본인이 쓴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4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쓰는 그룹 프로필 다시 쓰는 그룹 프로필 오늘 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룹 좋습니다. 프로필 그래서 소품 나갑니다. 바로 가요? 소품 나갑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언제 만드셨어요 이런 거? 아 너무 좋다. 이 친구가 한국에서부터 온 친구예요. 아 정말요? 아, 너무 좋다. 네. 같이 왔네요. 이게 뭐 보시면 여러분들 잠깐 가까이서 설명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그룹 프로필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볼 거고요. 이름, 소속, 별명, 혈액형, 습관, 취미, 이걸 한번 써서 자, 또 디아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네. 소개를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펜을 옆으로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이에요. 좀 자, 기아나 여러분들 축하도 좀 받죠? 그렇죠. 댓글 너무 불도저처럼 달려가지 말라고요. 왜 4만 좌우반 전인이에요? 네? 맞아요? 네. 아 맞네. 왜 4만 정상적인 거야? 예, 이유가 있습니다. 4가 제일 중요하니까. 4가요. 이 4가 정말 안 붙었어요. 네. 테이프를 그냥 해도 안 붙었거든요. 4가 제일 중요해서 그런 걸로 합시다. 네, 4가 제일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바로 해볼까요? 아니면 댓글 읽기를 좀 할까요? 댓글 읽기를 조금 하죠. 댓글 읽기 소통을 좀 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축하행. 고마워. 네. 축하해준다고. 그쵸. 진짜 그 지금 다들 지금 몇 시죠 지금? 지금요? 8시 36분요. 그럼 이제 딱 이제 집에서 이제 저녁 이렇게 다 드시고. 근데 아까 보는. 봤는데. 네. 운전하고 있다고. 아 아직요? 아직 댁에 가서 보세요. 네네네네. 운전 중에 보시면 안 돼요.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가야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소리에도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운전에 집중하세요. 운전에 최우선이고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다음에 왜,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네. 다시 들어보세요. 안전 운전 네 하셔야 됩니다. 4주년 너무 축하해요. 오늘 네. 즐거웠어요. 아 네네. 오늘도 즐거웠다. 네. 좋네요. 되게 즐거웠죠. 근데 네. 이렇게 되게 좋은 축하해 주시는 분위기에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4주년은 또 저희가 또 이제 해외에서 또 맞이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네. 그래서 다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그 내가 지금 무슨 아니 아니 진짜 내가 지금 아 진짜 웃긴 얘기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다 기대하고 네. 있어 지금. 네. 야 여러분 4주년 축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읽을 만한 게 없나요? 이모티콘 많죠.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네네네. Thank you for this amazing year. Mm-hmm. Love you guys. 안녕. 안녕. 네.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네요. 프로필 진행을 한번 해보죠. 네, 네. 일단 한번 해보고. 네, 프로필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종종 댓글도 읽어보고. 좋습니다. 자, 이게 맞습니다. 제가 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네 여기부터 하면 돼요. 네. 아 거기부터요. 아, 네. 여기부터요. 그걸 하면 되는데. 네. 설명해 주세요, 현호 씨. 이러면 네. 제가 제 얼굴을 그리는 아니요. 옆 사람 얼굴을. 그려주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를 제가 한 칸씩 넘기면 되는 거죠? 네, 한 칸씩 넘겨서 이제 프로필 사진 대신 그려주면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그림 실력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서 네. 그리고 그 밑 네. 현우 형이 생각한 나를 아 일단 그 뭐 얼굴부터 한번 하자고요. 그렇죠. 아, 그림부터 사, 그리고 네, 사진부터 네. 그렇죠. 자켓 촬영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다들 지금 자켓 촬영을 혹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그 밑에 또 누구에게 누구란이 있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 찬영이에게 현호란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너에게 난 되지 않는 저런 자 그 그려볼게요. 촬영 감독은 이제 각자 그려볼게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니까 여러분 속도가 생명입니다. 이게 아까 그 크로키 아시죠? 굉장히 짧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미 네 뭐예요? 정성 씨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그럼요. 네? 네? 잠시 완성이 됐는데요? 뭘 벌써 완성이네. 자체예요 자체. 자 저도 갑니다. 이게 뭐라 해야 돼요? 잘 그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빠르게 특징을 잘 뽑아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닌데 진짜 나 지금 장난 아니야. 현욱이 뭔가 깜짝 놀랐지 금. 정승이한테 너무 미안한데? 저는 그래서 좀 체념을 한 상태. 저요? 야, 머리카락이 좀 많이 없어졌다. 자, 어김없이 시작된 정승이 저? 장난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렵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순조로워요. 저 다 했어요. 아,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있네. 다 했습니다. 나 근데 확실히 그림 실력 늘었어. 내가 옆에서 잠깐 곁눈질로 제 얼굴을 봤거든요. 네. 이건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뭐가요? 새로운 멤버야. 누구세요?
아, 뭐가 똑같구만. 제가 요새 그림 유튜브도 보거든요. 굉장히 지금 준수한 실력으로 그림을 완성하고 아니 끝났습니다. 아, 여러분 속도가 생명이에요. 저도 끝났어요. 해춘이 저도 끝났습니다. 득삼이? 아, 잠깐만 이거 누구지? 오지마 민병관. 근데 진짜로 이건 현욱이 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특징입니다. 목적. 잠깐만요. 우리 멤버 중에 피카소가 있다. 왜요? 야, 너 피카소의 자아성을 그대로 따라하네. 솔직히 괜찮지 않아? 지금 똑같다고 보면 돼 그냥. 야, 나 살짝 보여줘봐. 뭐? 나. 형? 응. 안 되지. 절대 안 돼, 솔직히. 절대 안 돼? Love you guys. Thank you. 잠깐만 이거. 누구 거 보고 오는 거예요? 말해줘. 내 거. 너 누구 그렸어? 아니, 형. 이게 오형은요 되게 귀엽게 그렸어요, 찬현이 형은. 근데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은 잘 못 봤지만 이렇게 두 명은 좀 심각하게 그 찬현이에요? 저요? 이거는요 당신이요. 이건 제가 아니라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요? 너무 뾰족하잖아요. 아, 형 근데 진짜 너무했다. 자, 그럼 지금 몇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제 끝. 몇 분이에요? 그. 바로 끝, 바로 끝. 넘기, 다시 이제 돌려줍시다. 어, 이거 적어야죠. 아, 밑에, 진짜, 밑에. 누구에게 누구랑. 아, 오케이. 누구에게 누구랑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승, 뭐 제가 정승인 거니까 정승에게 현욱이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러면 상찬에게 현욱이랑 그렇게 하면 현욱에게? 현욱에게 상찬이랑. 아니지. 정승에게 현우랑. 어, 정승에게 현우랑. 현욱에게 상찬이랑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먼저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 먼저 적으면 돼요. 상찬에게 현욱이랑. 네. 아니, 이거 정승이가 적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형이 적어야죠. 형한테 정승이가 뭐냐고요. 그러면 왜 화를 내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이에게 현욱에게 정승이랑 오란. 아, 제가 지금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네, 맞아요. 지금 적으면 되죠? 네. 현욱에게 정승이랑 현우에게 찬용이랑 현 찬영이에게 포라. 자, 딱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 간단 명료해야 돼요.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동생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동생. 내가 함축적인 한 마디가 필요한 거야. 아, 근데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이유도 얘기해 줘야 되잖아. 아, 이유 당연히 얘기해 줘야지. 나 끝났어. 근데 호연 진짜 너무하긴 했죠. 아니 근데 이거 나쁘지 않잖아. 누구야 저게? 솔직히 좀 너무하긴 했지. 누구야? 기분 너무하다 이거. 김상찬. 김시표로 이거. 야 상찬 형이네. 아니 도깨비야 도깨비. 그러니까 약간 거의 불황자 느낌이야. 불황자 느낌. 어? 바람을 세게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한 걸까? 여기 머리 있네 여기. 나 어렸을 때 바람머리 유행했거든? 그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바람을 얼마나 맞았으면 이게 머리가 뜯겨 아, 나가는데. 다 됐어요 얘들아? 아, 한번 돌려 보내주죠. 돌려 보내주죠. 네. 솔직히 아, 잘 그렸지. 아, 얼굴 형은 왜 안 그려주는데요? 어? 형을 정의하고 싶지 않았어. 아,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하네요. 진짜 잘해준 거지. 와, 이게 뭐... 아, 근데 똑같지 않나?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저부터 그러면 앞에 가가지고 네, 살짝 네, 보여주고 올게요. 좋습니다. 야, 이거 봐봐. 무슨 눈. 짠.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저한텐 그 상찬이가 저한테 50%를 이유가 뭐죠? 설명을 네? 해주세요. 여러분, 반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50%가 없는 50%는 어떻게 됩니까? 50%죠. 평생 100%가 됐어. 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현우 경은 나에게 50%. 너도 나한테 50%. 아니? 전 나한테 51%야. 오, 네, 네 다음. 오, 저는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거는요. 아니 나쁘지는 않아. 솔직하게 지금 옛날에 이제 그 만화책, 이제 과학 만화책.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거기서 어. 나온 외계인을 정말 아, 집중해달라고요 선생님. 자꾸 딴 거 보고 오지 말고 좀. 정승이 얘기 집중 좀 해주세요. Let's go, get it, get it. 외계인은 정말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람보르기니 약간. 아니, 미안해. 지금 저는 아 근데 이거 누가 보고 오신 거야? 어. 니꺼 보고 오신 거야? 아 진짜 근데 나 못 봤어. 한 번만 보여줘. 아 미안해. 내가 진짜 잘 마음이 잘.
아 이게 뭔가 특징을 잘 잡았어요. 그 아니 아니야 마음은 잘 그리고 싶었어. 위인공을 이제 턱도 뾰족하고 뭐 약간 얍삭하게 생긴 거 알겠니? 이거는 너무 야마무리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아무튼 이게 정승이게 현욱이란 근데 아, 현욱이겐 정승이란 빛이야라고 했는데 이 그림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지만 아니죠. 뭐가? 아닙니다. 왜 빛이라고 했습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전 정승이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속상한 댓글을 제가 봐버렸어요. 뭐요? 아니 그냥 박정승이야. 아, 네, 뭐, 처받기 전에 돌아오세요. 네, 돌아와. 여러분. 아, 그, 야, 근데 이거는 감동 받아주면 안 돼? 저 프로필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게 네이버, 아니라 네이버, 아니, 네이버 그거야? 너가 나,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빛이라고 한 거에는 왜 반응이 네? 없어? 아무런 반응이 없냐고. 아. 짜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 진짜 너무하다. 저 빛. 자, 넥스트. 빛처럼 빠르게 줌을 쳐보겠습니다. 현우는 누가 그렸지? 정승이가 그렸는데. 아. 야, 얘도 뭐 할 말 아니구만. 아이고, 저도 약간 이름이 덕화리이게 되네. 우리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 나도 못 봐서 그래.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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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여주세요. 아까 정승이 특징만 잘 잡아서 그림 됐거든요. 정승이 그림 때문에 삐졌나 봐. 사실인가요? 이거 맞아? 네? 어, 저 닮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이런 게 더 짜증나요. 지금 현호도 그 아니, 잠깐 저 이런 말 한 번 해도 돼요? 뭔데요? 약간 맹구 같은데요 지금. 오. 어. 아니 정승일 주웠어. 이제 제가 그림 이렇게 그린 이유가 무엇이냐? 네. 나는 아무래도 이게 예능적으로 넘어간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형은 절대 저렇게 안 생겼고요. 아니 딱 봐도 다르잖아. 아 그래,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했어요. 비슷해. 어. 밑에 아니, 뜻이 뭐예요? 밑에. 정승에게 현오란 듬직하고 믿음직 뭐? 하여? 하여? 듬직하고 믿음직하며 하며 멋 그 자체라고 합니다. 제가 저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음악방송이라든지 뭐 무대를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네. 현 오형 등 뒤에 숨어있으면 굉장히 넓고 또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약간 믿음직스럽고 뭔가 좀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그리고 할 말 있어요. 네. 180한테 그런 말 듣기 싫어요. 다음 네, 나가! 자. 아 제일 머리. 잘 그려줬다. 빨간 머리 누군데? 다시 써보는 저도 한번 봅시다. 아 고양이를 그려줬네요. 그렇죠. 아~ 너무 귀엽게 잘 그려줬다. 냥냥이. 네. 근데 자세히 봐야 돼요. 화가 나 있어요. 어? 보이죠? 보여드려요. 맞네. 보여드려. 이 뭐예요? 빛이 아니었어? 별 아니었어? 별? 어 화야 그거. 왜 화났죠? 요즘 네가 화가 많아. 뭐 부정은 못하겠네요. 그림에 대한 코멘트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귀엽게 잘 그려줬네요. 애용이나 적어놨네요. 자 네. 현호에게 짠용이란 여러 집사 중 한 명과 고양이. 저 이거는 100점 드립니다. 이 문장력은 진짜 좋았는데. 아, 네. 집사가 누구죠? 디아나 여러분들 귀엽대요. 그리고 수많은 디아나. 귀여워. 네. 찬영이 형 그림 보다가 네. 제가 한 번씩 이제 옆으로 양쪽으로 훑어봤거든요. 네. 아 근데 너무 귀엽게. 아 근데 솔직히 나도 그림 이슈 별로 없었잖아. 아 근데 이거 나 잘 그린 거 같아. 마음에 들어요. 나 한 번만 바라자. 이거 동일 인물 아니냐? 아니 각도만 달라진 거야. 정면이야. 그러니까 저게 뭐냐? 옆에야. 저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그게 현호가 무표정인 사람이 보고 첫 사람이 약간 비참해진 거야. 약간 좌절하는 동일 인물이야 이거. 몰라 약간 조금 고생한 후. 그렇지 그렇지 조금 고생한 후. 아 출근 전 출근 후로 하자. 출근 전 출근 후야. 네. 아 그렇네. 어떡해. 근데 다음도 큰 거 한번 이거 봐. 아 약간 느낌 있지 않아? 자 갔다 와. 다음으로. 갔다 와. 저거 누가 그려준 거야? 찬영이. 찬영이? 피카소. 한번 보자. 제목은 자 이 노래 제목. 야 근데 진짜 저거는 심각하다 심각해. 여러분 아니 이거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아니 왜 사람 야 저 잘 맞나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보세요.
현우 형이 그 잘생김을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제 손으로 가는. 다들 인정하시죠? 네, 이 밑에 거 읽어주세요. 뭔가 네. 농구 선수 같아요. 근데 약간 잘생김은 못 담아도 머리는 좀 담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가르마가 비었냐? 머리가요. 듬성듬성. 너 이거 상당히 큰 실수. 아니야. 너 큰 실수 하는 거야 지금. 아 열심히 그렸어. 시간이 없어서 머리카락 그 채우려 했는데. 아 아니,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사진을 표현한 거구나. 아, 똑같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보다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야, 보다 보면 이것도 나야 그냥. 그리고 형 밑에 거 읽어주세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찬영이에게 호랑 귀엽고 멋있고 혼자 다 아는 배려심 깊은 형이라고 하네요. 이거 또 그림이랑 반전이 있네. 아 이거 완전 똑같은데. 본인이 귀엽다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귀엽다 저거냐면 호영이 그 허당미 너무 귀여워. 난 우리 팀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 뽑으라면 형 호영이. 아 허당미. 사실 상찬이 형이야. 와 정말. 야 그럼 내가 뭐거든. 형 2등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호영 카와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람. 뭐 이거 진짜 이거는 소가 할 것 같은데요. 뭐야 이게. 내가 소가 핥았다. 아 이거 바람이 옆에서 세게 맞았는데 바람이. 네. 야, 뭐야 이거? 시계 맞았어. 풍파를 그냥 생활을. 네. 그러니까 호영이 얘기하기를 이제 요거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얼굴이랑 옆에 놔둬야지 진짜 야, 체감이. 야 그래도 코는 살렸다 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너프 코는 살렸잖아. 아니 이게 맞냐고요. 네 디아나 포인트 말이 있어요. 그래도 글들은 다 감동이네. 맞아요 맞아요. 한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쪽이라도. 자 바로 얘기해드리면 현호에게 상찬이랑 동생이지만 듬직한 동생이다. 듬직. 든든하다. 듬직. 든든하죠. 아무튼 네. 뭐. 뜨겁잖아요. 좋았습니다. 되게 네. 재밌는 시간이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자기가 자기 거 삼시다 이제. 네네네. 난 나중에 진짜 나중에 꼭 그 그림 선물들을 다 한 점씩 받을 거야. 멤버마다 아주 개성이 넘쳐서 너무 좋을 것 같아. 내 이름 뭐더라? 내 이름은 김상찬. 예명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명으로 해주세요. 디크런치잖아요. 디크런치 프로필이니까 예명으로 해주세요. 오케이. 소속 디크런치. 그렇죠. 두꺼운 거 잘 나와? 아 몰라요 안 써봤어요.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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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용이. 나 별명이 뭐야? 두꺼운 걸 못 쓰겠. 너 별명? 뚱이. 뚱이. 형구형 별명은 호가 들어가는 그 어떤 무엇이든. 다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나? 많지. 맞죠. 이어폰 감고 자기. 요거 형 그거 거울 속으로 들어가기. 거울 속 하는데. 네, 거울. 뭐 기본스키야 막. 거울. 거울 속 나와 기싸움하기. 거울 속 나와. 기싸움 눈싸움. 거울 속 나와 기싸움. 안 되나 이제 그거. 아침마다 이제 거울 속 있는 자신의 턱과 싸우기. 형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접신하잖아요 이렇게. 달려갔다. 맨날. 너는 이어폰 감고 자기. 나 습관이 뭐가 있지 나? 나 습관 뭐가 있지? 너? 많지 너도. 나 없어. 예, 막 이런 거 하잖아. 예. 그건 형도 하잖아요. 혈액형. 저는 B형. 너의 이상형. 다음 날. 습관. 어? 무슨 습관? 매력 포인트. 아 저 요즘 진짜 자주 놀래는 것 같아. 몰라. 네. 아 취미는 과거 현재 둘 다 써야 되는군요. 진도가 과거. 빠르다 다들. 빠르게 가야 돼. 이것도 크로키와 같은 맥락이야. 우리는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루즈이지면 루즈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습관. 나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의 취미는 요거. 아 근데 이건 현재도 맞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많이 안 했으니까 그죠? 습관. 해시태그던데? 토요일. 나 습관 말해줄 찬영이 무함. 현호 형 습관이요? 없지 맞다며. 아니? 아 이거 말해도 되나? 현호 습관이 왜 없어?
말해도 되지 않아? 안 돼. 되나? 바지를 잘 안 입어요. 쓸까? 왜요? 아, 잘 때 하트. 불편한데. 난 잘 모르겠다. 불편하다. 아, 습관 생겼어. 너무 불편해. 내 습관. 내 습관. 아, 요즘. 나를 이거 어려운데? MBTI. 상위기가 제일 어려워. 아니 그 멤버들이 나를 볼 때 네 MBTI 어떤 게 떠오르나? 형? 형? 아 형. 형 하다가 형 적었잖아. 아 형. 그 뭔지 알아. 아 뭔지 알아. 그랬어. 그 뭔지 알아. 난 늦었어. 일단은 호영은 내가 봤을 땐 아 근데 진짜 내가 봤을 호영은 아이가 맞기는 아이인 것 같고 느낌은 그렇고. 그거 아이야? 무조건 이 아니야? 호영 아이야. 그 다음은 그러니까. 나는 잠깐만 그 다음이 S랑 N인가? S. 근데 내가 옛날이랑 하다가 최근에 했었는데 바뀌었어. 그러니까 좀 들쭉날쭉해가지고 솔직히 예상 잘 안 되긴 했네. 그럼 제 최근에 검색 한 걸로 할게. 댓글 좀 읽어주세요. 진도 아! 진도 여유로운 사람.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 같아. 어? 뭔 말이죠? 어? 가바치미 그거. 대리부터 영화 감상? 영화 감상. 최근에 더 보지 않나? 그렇긴 한데 과거에 더 많이 본 것 같아. 나 취미 현재 다 현재 진행형인데 삼행시에 막힌다. 쭉쭉 나가다. 그렇지. 아무래도 좀 그렇지. 정승이 엄청 빨라. 입덕 포인트? 포영이 입덕 포인트는 사장미. 그걸 아니지. 매력 포인트에는 딱 봤을 때 잘생겼잖아. 반전 매력. 그렇지. 매력 포인트는 호당미인데 입덕 포인트는 이제 잘생김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호생김, 호생김. 멋있다, 형 부럽다. 어, 형, 아, 형 모든 거에 호를 넣었어요. 저 호당미. 뭐 호생김이래. 허허 불면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거. 아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밤에 갱신이 된 거예요. 어제 밤에 갱신이 됐습니다. 요즘 찬영 씨 제 그 두뇌 이 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분발해 주세요. 오늘의 TMI가 뭐 있지? 아 딥? 응? 아 잠깐만 디크런치가 말하는 디크런치 MBTI 아, 이거 형거 아니고. 4주년은 TMI가 아닌데. 우리 전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전체. 나이스. 우리 전체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뭐요? 디크런치가 말하는 디크런치 MBTI. 팀이라고 팀 MBTI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팀의 MBTI. 와 근데 진짜 어렵다. 나이스. 나 우리 솔직히 F랑 뭐지? 응? F랑 P. 아니 나 T. F랑 T. 그럼 T가 뭐지? T가 현실 아닌가? T가 true. 나 MBTI 뭐더라? 아니야? 너 MBTI는 왜 궁금해? 디아나 찬스 T가 뭐예요? 팀에 그게 팀에 T가 약간 계획적이고 F가 약간 즉흥적이고 아닌데 T가 약간 좀 직관적이고 F가 감정형일걸? 우리 앞에 거부터 한번 해보자. E냐 I냐 우리. 나 IN 적었는데. 아니야 우리 통합을 시키자. 우리 그래. 디크런치 MBTI.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디크런치 MBTI 다 따로따로 적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언더이 아니에요. 미개 단체, 단체. 정승이가 INFP라고 단정을 지어버렸다. 우리 INFP. 자, 우리 E냐 I냐? 난 내가 봤을 때 나 I라고 본다. 우리는 I야. 나도 I라고 본다. 나도 I라고 본다. 우리는 무조건 I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른인데. 우리 이제 이게 S냐? S냐 N이냐? 무조건 N이야. 무조건 N이야. 우리 S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N이야. 내가 N 형인가 몇 명? 그럼 왜냐? 우리 S 몇 명이고 N 몇 명인지. 왜냐면 나 N. 나 무조건 N이야. 그러니까 N이 4명이야. 아 진짜? 만약에 그거 한다면?
만약에 이렇다면 어. 평소에 이런 장난 많이 하잖아. 망상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 상상 많이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현우가 잘 안 끼긴 했네. 그렇네. 나 애쓴데. 너도 잘 안 꼈던 것 같아. 어. 보통 그럴 때 이제 웹툰 많이 보고. 근데 아 취미 있네. 맞네. 웹툰이네. 아 맞네. 그럼 뭐 이거 뭐 N으로 가? 아 어, N으로 가. 그럼 뭐 어, 그럼 맞았네. 대세에 따라. 어 그다음에 난 이거 무조건 그거야. 아니 T T랑 F랑이 약간 좀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무조건 T야. 무조건 T야. 그러니까 나는 이성이긴 해. 나는 우리 T야. 약간 T 느낌. 우리 내가 봤을 때 이성. 근데 그 아, 와중에 섞여 있는 우리 정승이 F. TJ야. 우리 INTJ야. 내 예상. 일단 계획적이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솔직하게 해서 나는 P라고 봐. 우리 팀에서 나오는 J의 성향 미안하지만 너무 나한테 형 뭐야? 잠식된 것 같아. 형 뭐야? 나 J지. 리더 형. 응. 형이 MBTI는 곧 우리의 MBTI야! 형 봐봐, 리더가 계획적이야. 그러면 지크런치가 계획적인 거야. 거야. 맞아, 아니야. 너무 자각적이잖아. 아, 형도... 아, 잠깐만. 자, INTJ 땅땅땅. TJ예요? 아니, 현우 형은 계획은 하는데 사실 잘 하진 않아. 그럼 맞아. 계획은 하는 사람 아는데. 자, 달려보해. 난 개인적으로 필요하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J가요, 뭐 네. 계획을 세우냐 안 세우냐가 아니라 통제형 인간이냐 아니냐. 아, 그럼 우리 무조건 J인데. 내가 나를 통제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럼 난 전 J인 것 같아. 그렇게 치면 J 맞네. 무조건 J야. 그렇게 치면 J네. 그래서 우리의 디크런치의 MBTI는 INTJ다. 네, 내가 맞췄네였다. 엔 인트제요? 이거 네. 뭐라 그러죠? 인트제라고 하죠. 인트제. 네. 그리고 또 다음 거 해야 돼. 디크런치가 생각하는 디크런치 TMI. 디크런치의 TMI가 네, 나는 이거 약간 TMI인데 다 같이 해야지 디크런치는. 나는 그렇게 적긴 했어. 각자가 아니고 정승이 걸렸다. 왜? 어땠어? 나는 그렇게 썼어요. 디크런치 은근 재밌음. 단 재밌을 때 카메라가 없음. 그래서 아~ 내가 봤을 때 나 그러면 너 나랑 똑같은 건데 그럼 우리 오프 더 레코드라고 적는 게 맞는 거 같지 않니? 근데 나는 이렇게 슬프다. 적었는데 나는 최근에 다들 속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TMI야. 우리 딥다이브? 어 요즘 최근에 다들 속이 숨 참고 딥다이브 그런 느낌으로? 아니 속이 깊어졌다고. 아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옛날에는 좀 이거는 각자가 원하는 키워드를 하나씩 적어보자. 네 그렇죠. 그래서 모으는 걸로. 원래 TMI가 뭡니까? Too much information 아닙니까? 아 좋은 의도입니다. 네 디크런치 화가 많아. 찬영이가 화가 많아. 디크런치가 생각하는 디크런치의 TMI 진짜 생각이 안 나. 나 삼행시를 모르겠어. 나는 딱 떠올랐다 TMI. 나만의 매력 포인트. 오케이 나 좋았어. 너무 많은데 앨범이랑 다르게 생긴 거 아니야? 앨범이랑 다르게 순수한 거 아니야? 잠깐만 짠영이가 방금 화가 많아 했잖아. 댓글에서 화가 많은 건 산찬이 뿐이잖아. 전혀요. 형 뭐야? 팔은 내 분들 리더지 전혀. 형은 곧 우리 디크런지야. 어 형의 화는 우리 모두의 화다. 전혀요 화는 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성찬이 한 말의 80%가 화인 것 같기는 했어. 전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 쓰는 중이야. 지금 20% 쓰고 끝나자마자. 아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착해요. 아 우리한테는 착하지. 우리한테 그러면 나 누구한테 못된 건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 이거 약간 못된 거랑 화는 다른 거야. 그래. 상찬 씨 예, 정의롭다고 예. 정정할게. 기아나가요. 예예 상찬 씨 예. 귀찮은 일이라면 미안하지만 예. 영어로 뭘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No. I'm not good at English, but we'll try my best. Yeah. We're going to our new group profile. Yeah. And today is our fourth anniversary. Yeah. Yes. And hope you like it. Okay. Thank you so much. Okay.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은데요. 뭐 어떠한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지? 내가 이거 진짜 한국어로도 안 떠올라서.
이미 다 했는데요. 다 있어. 그룹만 다 쓰고 있다. This test is our personality. Yeah. Include that. Uh-huh. Hope you like it. Okay. Happy anniversary, boys. 네, 그렇습니다. 잘해, 잘해.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멋있다, 김상찬. 짝짝짝. 박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You are great at English. 아닙니다. Love from Philippines. Thank you. 삼행시를 약간 어떻게 가야 되지? 재밌게 가야 되나? 삼행시? 진지하게 가야 되나? 나는 삼행시 같은 경우에는 재미 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 저는 약간 이렇게 텍스트를 봤을 때 재미가 없어. 의미로 가자. 네? 뭐야? 난 내가 살려. 에이, 그러면 저는 이미 끝났거든요. 아, 제가 끝났어? 네? 제가 먼저 한번 할까요? 아, 천천히 네. 설명하고 있을래? 괜찮겠어? 네네네, 알겠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진도가 느린 저희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네. 현욱이의 그룹 프로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름 지현우, 소속 AIG, 디크런치, 별명 랴무기, 이렇게 5형, 그리고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5분 멍 때리기. 아, 완전 아. 맞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5분을 멍 때립니다. 취미는, 과거의 취미는 축구 보기. 지금은 퍼즐 게임. 뭐, 지금, 알람 끊기. 지금 취미는 뭐? 지금 취미는 퍼즐 게임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제가 그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용자분들 98%를 앞섰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그 시간 날 때마다 퍼즐 하고 있고 매력 포인트는 제 입으로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얘기해야죠. 그럼 제가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나 그 자체? 크게 읽어주세요. 매력 포인트 나 그 자체. 그 자체 매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따 그렇죠? 포인트는요. 그리고 눈과 목소리 적었어요. 네네. 저기요. 아, 네, 그리고 해시태그는 랴무기, 뭐 디아나 이렇게 적었고요. 네네. 좋아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언제나 디아나. 어? 어? 좋다. 와, 큰일 났다. 난 스윗하다. 나. 뭐 이렇게 하고 뭐 아까 그 TMI랑 MBTI는 말을 했고 삼행시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 자, G. 지금부터. 와우. 현시간부로 와우. 웃긴 사람은 바로 나. 와. 와. 아이고 이거 평타보다 살짝 위. 형 이거 하면 끊었다 가자. 왜? 형 우기에서 있잖아. 우기고 해 하면 또 그게 좋지 않나? 자 다시 예, 여러분들 이거 녹화 방송입니다. 편집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지금부터 현시간부로 우기고 해. 형 근데 이게 라이브 방송인데 앞에 한 게 이거 라이브야 몰랐어? 형, 라이브 방송이야 뭘 라이브였어? 제가 현욱이 라이브 사회시 점수를 매기자면 굉장히 귀여웠다. 아 근데 이거 좋았어요. 무난하게 귀여웠다. 좋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마디. 그 디크런치를 준비하던 현우가 무엇보다도 더 자신감 있게 지내자 라고 적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던 때여서 더 자신감 있게 지내자 라는 말을 적었고요. 그리고 디아나에게는 짧지만 4주년이 40주년이 되도록 함께해요 라고 적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와 멋있었던 프로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군요. 다음으로 완성된 사람 있을까요? 저요. 좋습니다. 자 그 전에 현욱이 형의 프로필을 읽고 댓글이 또 올라갈 거 같아요. 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네. 자 좋습니다. 자 네. 자, 나 평생 우기꼬임. 아, 봐요. 반응이 아주 맥자 좋습니다. 평생 함께. 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좋네요. 네. 400년도 함께 가능하다고요? 완전 맥자 스고이 됐으네. 400년? 네. 엄청납니다. 네, 400년? 400년이면 제가 424살 때, 425살 때네요. 네. 아, 한참 때네요. 한참 때. 때지, 청춘. 네. 아, 감동. 네, 그렇습니다. 네. Will we ever get translation though? 라고 하셨는데 자 사키니 현웅노 아 잠깐만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뭐 하시는 아니
어 지금 패치가 덜 됐어요. 네네네. 형 능력자야. 한옥수 new profile is released to you and his inspiration is like that. Yeah, like that. Yeah. 음 됐습니다. 다음. 그러면 다음. 네. 승희. 정승희. 우리 승희. 전대용. 출동. 전대용. 누구세요? 일단 저는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우리 형들이 잘 나올까? 아니야 너만 보이면 돼. 아니 너만 보이면 돼. 이건 지금 너 시간이니까. 너의 타임이야. 아 그 형적으로 와. 어 형적으로 그거를 어 그쪽으로 이제 그. 아 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편하게. 네네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저는요 좀 빠르게 썼습니다. 이름은 박정승이고요. 어 정말요? 처음 알았는데. 아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대로 말해주세요. 제 이름은 주영승이고요. 주영승아. 소속은 AIG Korea and Decrancy. 예. 이거요. 별명은요. 뜬 정정이 장승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 별명이 장승이었거든요.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 별명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하나 추가해주세요. 뭘? 장뜬이. 장뜬이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난은 믹스네요. 그리고 혈액형은요 B형이고요. 그리고 습관은 입술 핥기가 생겼어요 최근에. 입술을 핥아요? 이렇게 방금. 구를 또 꼬시려고. 아니 그니까 그게 뭐냐면요 형들로 모자라서? 약간요 여러분 입이 말라가지고요 뭐 입술이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하는 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제 습관으로 정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립밤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제 취미는요 게임이고요. 그리고 생각 안 해버리기. 취미가 생각을 안 해버리기요? 네.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요 그 안 좋아요.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취미로 아예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기. 그리고 매력 포인트는요 약간 바보 같으면서 할 때 하는 그런 매력. 네, 근데 빠지면 못 나온다 라고 적었고요. 빠지면 못 나오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입덕 포인트는요 키도 적당히 크고요. 아 너무 좋고 성격도 허당하고요. 근데 본업은 열심히 하는 그런 입덕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해시태그는 유명하죠. 오늘의 정승이라는 해시태그를 많이 썼고요. 좋아하는 거는 뭐로 적었어? 너요. 너. 와우. 제가 옆에서 봤는데 좋아하는 거 유가 있는데 여기 또 거기도 너인가요? 어? 먼저 한 사람이 임자죠? 아 맞습니다. 아무튼 그럴까요? 예. 예. MBTI는 뭐 아까 형들이랑 했고요. INTJ 그리고 나에게 한 TMI도 해요? 그럼요. 디크런치 은근 재밌음 단 재밌을 때 카메라가 없음 이라고 제가 적었고요. 나에게 한마디는 열심히 해라 더 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로 돌아가면 그게 저의 최선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디아나에게는 늘 사랑해줘서 고맙고 디아나가 항상 소중하니까 우리 곁에서 함께 빛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노력해볼게요 라고 적었고요. 좋네요. 이제 삼행시인데요. 네. 자, 과연 자 진짜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기대된다. 아, 진짜 정말 사실 유망주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여러 팀에서 지금 스카우트를 지금 저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박 박진감 넘치는 그 사람. 와우 정승. 와우 정 정말 승 승중. 아무튼 그렇습니다. 와. 그래도 이분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그래도 뭔가 도전을 해봤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지금 외국 디아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해석을 그대로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적 호영.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poem agree. 네. 시적 호영이 들어갔다라는 점. 네. 꼭 얘기를 네. 그 외국어 잘하시는 디아나 여러분 있으면 방금 저의 얕은 지식을 잘 포장해서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 큰일 났다. 어떻게 이게 디아나 여러분들 반응이 안 좋아요? 아니 좋았어요. 아니 너무 좋았다니까. 좋아. 너무 좋았어요 정승아.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 이거 5년짜리야. 그래도 귀엽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충분하다.
아무튼 오케이. 이렇게 다시 써보는 제 프로필 다시 다 써봤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역시 좋아요. 정승이 승중행. 승중행. 근데 이건 좀 채웠어요? 자 다음 완성된 사람 끝났어요. 와 이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죠. 왜요? 다 된 거 같으니까. 아 근데 정성아 이거 약간 히트인데? 이거 그쵸? 약간 이거 약간 해시태그로 새로 가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넓은 디아나라면 정승이 승중행 한번 해주세요. 네네네네네. 승중행. 제가 엄청 머리를 좀 많이 짜냈던 것 좋았습니다. 네. 정승이 승중행. 왜? 네. 자 다음 네 막시 순서입니다. 덕활입니다. 네. 이름 현호, 소속 디크런치 하트, 별명 사랑둥이, 혈액형 너의 이상형. 와우. 습관 와우. 습관 바지 벗고 잠. 아, 야 온도 차가 너무 심하다. 네. 아니 불편해. 네네. 불편해. 취미 과거의 취미 테니스 그 창고에 있어요 지금. 네. 테니스 잘 라켓 사라졌죠. 네. 현재 취미 내가 게임에 취미를 붙였다 여러분. 닌텐도입니다. 좋은 취미입니다. 네 일본에도 들고 왔어요. 매력 포인트 웃을 때 입꼬리. 네. 입덕 포인트 당신이 생각하는 거 다 자랑. 오. 자 여기서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 복싱. 복싱 들어와. 문제 안 봐도. 먹방 먹방. 당신이 생각하는 걸 모두 다 잘한다고 하셨는데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키 제외 적혀 있어요. 아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신체적인 적이 가지고 저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좀 또 뭐죠? 네 디크런치 1부에서 나온 김삼찬 기자입니다. 랩? 네 뭐든 간 다 잘한다고 들었는데 성대모사 하나만 보여주세요. 큰일 났다. 아니 하시지 트럼펫 잘하잖아요 트럼펫. 그 언제까지 우리 먹을 거예요? 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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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긴 하더라. 네, 네. 네 디아나 한정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뭐 일 잘하면 됐지. 그래. 그렇죠. 해시태그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해시태그 하트. 좋아하는 거. 깔끔 스무디. You. 아 좋습니다. MBTI 뭐 INTJ 디크런치 MBTI 적었고요. 삼행시 갑니다. Let's go. 아 TMI는? TMI요? TMI 어디 있어? 디크런치가 생각하는 디크런치. 근데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가버렸어. 디크런치가 생각하는 디크런치의 TMI. 배려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저랑 그냥 일맥상통하네요. 네. 네. 아, 요즘 서로가 서로를 더 챙기고 생각하는 게 더 깊어졌어. 아주 아주 좋은 일이지. 이거는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자 삼행시 들어가자. 자 준비됐나요? 이 빠르게 들어간다. 빡. 잘생겼다. 저 현? 아, 네. 현! 현! 귀엽다! 오! 다 잘한다! 아,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와 전 박수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세 번 꺾은 거거든요. 그죠? 시적 호용을 세 번 썸으로써 Poem Agree를 3 time 쓰므로써 지금 굉장히 이제 고... 아, 진짜 그건 줄 알았어. 뭐? 뭐야? 맞는 줄 알았네. 야야. 저희 외국인 멤버가 있었던 걸로 오늘부로 한 명이 났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근데 디아나 여러분들이 뭐 완벽하다고 했으면 완벽한 거죠 뭐. 네. 완벽하대. 박현우 못하는 거 운전이라고 하시는데 어? 그거 잘하면 불법이에요 저 지금. 범법입니다. 면허증이 없어요. 네. 이거 밑에 것도 다 했어요? 네. 네. 아 밑에 거. 나에게 한마디. 디크런치를 준비하던 그 시절 나에게 한마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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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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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실어줘야 돼. 여기서 진짜 스타일이 딱 갈리네. 왜? 디아나에게 추억도 많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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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좋습니다. 아니 그걸로 가야겠는데? 그렇게 해야죠. 아 뭐 그래도 적긴 적었으니까. 뭐 추억도 많지만 아직 못 해본 일들이 더 많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깔끔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자, 네. 다시 써보는 그룹 프로필 찬영입니다. 자, 이름. 우리 고양이. 이름 김찬영. 소속 디크런치. 별명 짠영. 짠영이. 짠용이 아니에요? 짠용이?
짠용이. 짠용, 짠용, 짠용. 짠용이라고 하고 짠용이라고 하기도 해요. 짠용, 짠용. 왠지 짠. 그리고 네. 혈액형은 맞춰보세요. 비형. 오형이요. 오호. 자, 습관은 제 요즘 생겼어요. 볼에 바람 넣기. 근데 이게 바람을 이렇게 넣는 게 저 상찬이 형처럼 귀엽게 넣진 않고. 보건가요? 여기는. 아, 너한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볼이 빵빵해. 이거는 사과해줄 때까지. 잠깐만. 그러면 상찬이 형 골든벨. 시. 빠밤 빰빠밤. 근데 난 보고 귀엽다 봐. 그래. 귀여워. 독이 있어요. 함부로 먹으면 독이 있다고.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사과하겠습니다. 네. 독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즘 볼에 바람을 자주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할 때 혀를 자주 내밉니다.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그 체온 조절 때문에. 네, 너무 더워가지고. 고양이라서. 요즘 땀샘이 없고 때문에. 땀샘이 없고. 강아지 아니에요 그거? 고양이도 그렇지 않나요? 고양이 땀 흘리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아, 체온 조절을 위해 혀를 내미나 봐요. 자, 네. 그 취미, 과거의 취미는 이제 테니스 창고에 있죠. 네. 그리고 네. 현재 취미는 닌텐도. 아, 똑같네요. 들고 왔습니다. 똑같네요. 그리고 네. 웹툰 보기. 웹툰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저만의 세계에 갇히거든요. 제가 이거 얘기해줘. 그 찬영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제가 이제 바로 그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찬영이에게 자그마치 그때 장난친다고 이제 사랑해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모티콘을 정확하게 한 235개 정도 보냈어요. 안 봐요. 위에 알림이 알림바가 계속 뜨는데 그는 만화에만 집중을 해. 몰랐어. 진짜 순진하다 형은. 왜? 그래. 아 봤는데 이걸 안 봤나? 뭐야 상찬이 형이야? 애써 모른 척 해야지. 그래. 나 누군지 안 떠. 이양 물고 모른 척한 거야. 어떻게 235개를 안 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지 마세요. 그래. 네. 우리 상찬이 형이 나랑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네. 얼마 전에 카메라 앞에서 약속했다고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아니 그 제 상찬이 형이 요즘 정말 저한테 서운해하더라고요. 너무 카메라에 불이 켜지거나 무대 위에서 서운하다. 저도 조금 느꼈어요. 저 상찬이가 저한테 서운한. 아 제가 아 왜냐면 이게 너무 제가 이제 그 나 하기 싫은 걸 상찬이한테 떠넘기는 경향이 있더라고. 내가 돌이켜 보니까. 아니야. 근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그쵸. 당신의 끼가 그쵸. 좀 널리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는 멤버들 마음을 다 압니다. 아, 있지만 가끔 인간인지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네, 다음. 그리고 자 매력 포인트 눈빛. 어 좋습니다. 자 입덕 포인트는 무대 위아래 갭 차이. 해시태그는 간단하지. 해시태그 디아나 해시태그 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디아나. 그리고 MBTI는 AINTJ고요. 이렇게 힘이 빠져 갑자기. 아니 현우 형이 저렇게 말하니까 힘이 갑자기 빠지죠. 아니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 그냥. 왜요? 지금 화난 고양이라고 지금. TMI? 어 잠깐만 TMI 화가 많아짐. 그래 날카로워진. 내가 괜히 프로필 거기에. 손 눈빛? 어. 그리고 자 삼행시. 닮았나? 가자 삼행시다. 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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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영과 함께. 찬 찬란한 길 걸어요. 영 영원히. 아 좋은데? 잘했다. 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의 정석. 예. 디아나 여러분들이 이제 액정을 한번 보다가도 야 이건 좋았다 하고 바꾸고 나 이건 귀엽네 이런. 좋았네요. 야. 자 그리고 나에게 한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잘하고 있어. 그리고 디아나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고 확신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아 좋습니다. 어 방금 급하게 수정하신 것 같은데 뭘 수정했죠? 흥렬. 손은 눈보다 빠르다. 예, 황금. 다음 굉장히 화려한 뭔가를 수정했어요. 아이, 내 차례구먼. 호절씨, 호절씨. 호절구절 하고 있죠, 지금. 호절구절? 네, 일단.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 아, 네네, 가까이에서. 아니, 이거 형 그러면 보이겠냐고. 선생님, 제가 읽어줄게요. 아, 갑시다. 자, 이름 경호. 그리고 소속. 디크런치. 왜 고민하신 거죠? 아니야. 왜 고민하신 거죠? 요즘 들어 호호호. 요즘 들어 저 형도 웃겨야 된다는 전박을. 그렇지 그렇지. 약간씩 생기고 있어. 에이 갈게요. 별명은 호다다. 호다다? 아니면 아재. 그리고 혈액형은 A형. 습관은 이어폰 감고 자고 있고요.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그리고 취미는 과거의 취미는 다트. 현재의 취미는 탁구. 네 매력 포인트는 허당미.
입덕 포인트는 잘생김 이랑 키. 와, 살아있네. 그렇다네요. 네. 네, 해시태그 좀 제일 유명하죠. 토보이. 네. 아, 토보이. 아,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무섭다? 이미지가 좀 네. 세다 보니까 아, 아, 해시태그로 네, 해시태그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 조용하다. 네. 그리고 반반. 아까 네. 허당미 네, 해서 네. 좋아하는 거 탁구랑 당구를 좋아합니다. 네, 라인 맞췄어요. 구가 네, 좋아요. 탁구랑 네. 그 탁구, 당구. 축구도 네. 잘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장구도 혹시 잘 치세요? 장구야. 아, 장구 옛날 좀 했죠. 장난이고요. 장구 나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좀 별로였어?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이거 네, 갈게요. 고치네. MBTI는? 네. 어, INTJ. 네, 디컨체 MBTI입니다. 그리고 TMI는 앨범이랑 다르게 순수하다. 아, 그렇지. 네. 우리가 앨범은 항상 저희가 막 다 찢어버리고 네, 막 손 들라고 하고 막 오늘 밤새 보자 막 이러고 막 위협해. 근데 현실은 우주도 건넌다 하고 나 자러 갈게. 그렇죠. 우리 순수하죠. 네, 3위씩 갈게요. 가자. 하나, 둘, 셋. 2. 이전이나 이후나 현 현호는 늘 디아나한테 매일 새롭게 오.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 와. 호영이 약간 이거 약간 대사 같았는데요? 네, 맞아요. 오, 이거 막 대사처럼 하면은 정말 멋있겠는데요? 반가워요, 정수 씨. 성우가 왔어. 왔다 갔어요. 네, 네, 네. 좋았습니다. 네, 비슷해. 네. 네, 좋았어요. 뭐가 비슷해. 나 갑니다. 나에게 한마디. 네. 고생했다. 복 받았네. 돈 받았다고요? 복. 아, 복 받았네. 오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돈 보냈어.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디아나에게. 디아나, 늘 나란 존재 멋있게 해줘서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리더. 네. 리더 얼마나? 아, 얼마나? 진짜 얼마나 잘할까? 웃음 못 다리겠지 그냥? 센스쟁이 끼쟁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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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내 새끼 내 리더 내 리더 내 리더 잘한다. 근데 그림이 진짜 시강이다. 아, 네. 아, 네. 소속 방금 정답을 봐버렸어요. 보이시죠? 뭐가요? 소속 디아나 마음속. 아, 오, 잘했네요. 나 가면 돼요? 아, 네, 그럼요. 네. 들어가세요. 자,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써보는 OV의 프로필. 야야야야. 와. 자, 저도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나중에 캡처하실 수도 있으니까. 남아의 이름. 네, 자. 이름은 이제 김상하고 제가 OV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김상V라고 적었고요. 예, 상V씨. 소속은 디크런치입니다. 네, 별명 같은 경우에는 오비도비, 그리고 땅땅이. 있고요. 땅땅이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오비, 네? 도비, 땅땅이 둘 중에 하나만. 솔직히 난 땅땅.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 김상찬이 때 자는 땅땅이가 별명이 맞는 것 같고요. 오브이 때 별명 오비 도비가 맞는 것 같아요. 땅땅이라는 이름 우주민왕 상창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현호가 이제 붙여준 네? 저의 아주 멋진 네. 별명입니다. 방금 근데 그거 뭐예요? 아, 방금 왜 부정하셨어요? 어야? 이거 아, 뭐예요? 아니 아니 땅땅. 그 의미가 네. 너무 귀엽다고요. 맞습니다. 땅이 붙어 다녀서 땅땅이라고. 그렇죠. 이게 그 중학생 때 시절에 아주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상땅이, 상땅이 하다가 이제 땅땅이가 됐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고요. 혈액형은 B형입니다. 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 그럼 B형이 맞네. B형이 몇 명이죠? 저요. 네 명이 B형이에요. 네, 4B. 네, 4B. 습관은 다음 날 계획하고 자기입니다. 네, 그리고, 좋네요. 네, 그 이거는 안 하면 힘들어요 마음이. 취미는 과거의 취미는 이제 영화 보기였고요. 이제 현재의 취미 같은 경우에 딱히 없는 것 같아. 와, 이거 제가. 진짜 문제인데요. 어. 지하나랑 빨리 취미 하나 취미가 없는 것 같아. 나 찾고 와. 찾기 전까지 들어오는 거. 찾기 전까지는 올 생각. 아니 왜 취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냐면 원래 제가 아 하는 게 없는 건 아닌데 그가 그 일 외적으로 하는 게 없는 건 아닌데 비트 열심히 찍잖아요. 그것도 취미죠. 그러니까 아니 연장선이 연장선이니까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취미가 영어 공부하시잖아요. 아, 네. 그것도 취미라고 하기 아 취미죠. 맞습니다. 최근에 취미가? 이제 제가 이제 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더 많이 그 피아노 하시잖아요. 네. 아, 그 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자기 개발하는 걸 취미라고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나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좀 달라.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애니메이션. 그것도 약간
드라마 드라마. 아 예능 예능 보기. 예능. 그러니까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예. 뭐 그러면 취미 하나 지금 생각해서 빨리. 아 근데 그럼 그 취미로 만들어 보겠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다 이제 취미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본격적으로 나는 쉬는 시간이 쉬는 날이 있을 때 요걸 해 하는 무언가가 없다 뿐이지. 사부작 잘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이 해요. 닌텐도도 하고. 타고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찍먹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요거 요거를 많이 합니다. 매력 포인트는 이제 상냥한 공룡미라고 적었습니다. 오, 상냥한 공룡미. 네, 야사시 디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입덕 포인트는 밝은 에너지라고 적었습니다. 좋네요. 네, 맞는 거 같나요? 네, 밝은 에너지. 대답해줘.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경청하는 자세로. 네. 해시태그는 오비도비.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 공룡 이모티콘.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해시태그 필수해요입니다. 근데 필수해요는 제가 진짜 좀 탐나요. 저도 데뷔하고 나서 필수해요 같은 걸 만들어볼까 하다가 포기했어요. 잘했네요. 네. 자, 좋아하는 것,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 이거 같은 경우에 마땅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어젯밤에 제가 자기 전에 이제 봤던 이제 배드민턴이라고 적었습니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배드민턴 영상을 엄청 배드민턴. 많이 잘하시잖아요. 좋아하거든요. 예? 잘해요. 아유, 잘 못합니다. 취미네요, 그럼. 근데, 맞네. 아, 그니까 하고 싶어. 어젯밤에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한번 체육관 가서 해보고 싶지. 배드민턴으로 사행시 시키면 뭘 할 건가요? 와, 진짜 기대된다. 하나, 둘, 셋. 배! 배가 아프면, 드가지 말고, 이거 한번 먹어보이소. 민감요법처럼 이게 우와! 진짜로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잘 하려면은. 턴! 턴을 하십시오. 턴을 한번 돌아보아요. 와, 인정. 우와. 와, 네네네. 몸을 내던지니 개그 좋았습니다. 네. 저는 진짜 박수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현욱이 형이 들어오는. 아니, 그거 알아? 잠깐 너가 해내서 그래. 해내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아, 형 네, 그런 거 할 때가 아닌 거 같아요. 이 한마디가. 아, 알겠습니다. 자. 자, 그렇게 계속할게요. 자, 디크런치가 생각하는 디크런치의 TMI는 저 방금 맥락이랑 딱 이어집니다. 어른이 모임이라고 적어놨어요. 아... 네, 저는 이 여기 안에 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른이 모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삼행시 먼저 할까요? 나에게 한마디 디아나에게. 삼행시 아니 나에게 한마디 하고 마지막에 사실 삼행시. 잠깐 살짝 봤는데. 삼행시 할게요. 진지해. 아, 네. 삼행시부터 먼저 해주세요. 너 마냥 진지하진 않은데요. 저 마냥 진지해. 왜 진지해? 진지한 그러니까 왜 그 진심으로 말리더라고. 허용 표정이. 갈게. 자, 김. 김밥처럼 소풍 갈 때 항. 상. 너와 함께 할게. 차잔. 찬이 하트 디아나. 포에버. 오, 좋네요. 와, 약간 대학교에 나올 법한. 진짜 이거 그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해줬던 거 한번 잘 살려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과했던 거? 김밥. 아,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겨서 그래. 아까워서. 아, 또.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번외 버전입니다. 번외 버전. 김. 김밥이에요. 상. 상당히 맛있습니다. 참기름 샥샥 바르면요. 아, 나 너무 좋은데? 이게 히트다. 히트네. 됐어? 이게 히트다. 만족해? 형이 만족했으면 됐어. 네, 야, 역시 50%. 내 50%. 어, 방금 우리 100%였다. 오케이. 네, 효과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좋아요. 네, 나에게 한마디. 디크런치를 준비하던 그 시절 나에게 한마디. 근데 이거 좀... 진지하셨어요? 아니, 근데... 잘못 적은 것 같아. 한마디, 괜찮아. 이겨내. 견뎌.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거야!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거야! 박차를 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어. 디아나에게 한마디. 디아나에게는 사랑해, 응원해 라고 적었습니다. 아,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필수해. 네. 아유, 필수해요. 네. 또 이게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도 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또 원래 사실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4주년이지만 아직 그래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동거한 지가 5년, 6년이 됐는데도 네. 아직도 서로 뭔가 아니요? 아니야 저희 아 우리끼리 아 놀래라 아 나 디아나 얘기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네, 그, 저, 저도 네. 그 에? 네네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5년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면서 순간 네. 그런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상찬이가 말했던 대로 뭐 디아나랑도 4년 함께 했지만 조금 더 궁금한 게 있고 더 알아보고 싶고 한 것처럼 멤버들끼리도 아직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디크런치가 계속 더 굴러갈 수 있지 않나. 네. 끝이 없고 계속 계속 뭔가 더 나온다는 게 디크런치가 계속 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저희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가 계속 갈 수 있는 건 디아나 여러분들 덕분이니까 항상 너무 고맙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가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한 그룹 프로필 네.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거 혹시 막 뭐 이렇게 해석품 같은 거를 이렇게 어디 공개가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하네요. 의뢰의 반정이네. 네. 의뢰의 반정. 그 한 명씩 슥 가서 이렇게 보여드려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보여드리면은 볼 수 있죠. 뭐예요? 자 이렇게 한 바퀴 갑시다. 좋아 좋아 좋아. 자, 레츠고. 그 I want 대형 잡스. 좋아요. 일자로 쭉 갑시다. 일자. 그렇게 하늘이 일로 와요. 이게 돌아. 이렇게 돌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 네? 아 감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일자 일자. 여기 뭐 비신 같은 거 꺼내야 되죠. 조개 껍질 먹고 그녀의 멍에 걸고 날싸 놓자. 진짜 어린이 되다. 주승 먹다. 라라라라라로 얼마나 예의 범절하니. 바바바바바 잘 만나요.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어? 나 했잖아. 여기까지 입니다. 끝. 네. 아이 정말 재밌었네요. 네. 재밌었네요. 아이 어 박현우 윙크 뭐야? 세상에 뭐예요? 네. 그게 이제 나와요? 세상에. 네. 아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짜 4주년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 4주년도 이미 해가 지고 이렇게 저녁이 되곤 했는데요. 뭔가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디아나랑도 계속 계속 알아가야 되고 저희도 더 많이 발전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 말대로 4주년이 40주년이 될 때까지 디크런치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뭐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맥마더를 네.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네. 뭐야 저는요 그 항상 디아나 너무 고맙고요. 또 뭐야 우리 형들한테도 항상 고맙고요. 아 그런 거는 마지막. 야 그런 거는 마지막 때쯤 되면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또. 아 그런 거는 사랑 말하고 들어가자 그래. 아, 뭔가요? 아, 말로 하지 말고 그런 거 돈으로. 뭔가... 돈. 이거 뭐. 아 자꾸 맨날 고맙다고만 하고. 이제 스위치 키세요. 아 닌텐도 스위치. 뭐야 뭐야. 그래서 어쨌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아무래도 팀이고 또 형들한테 또 많이 도움도 받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점점 더 단단해져가지 않은 뭐라는 거야? 점점 단단해져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디아나 여러분들도 항상 저희 디크런치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의 빈자리를 디아나가 채워주셔서 항상 저희가 이렇게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유. 땡큐. 네. 그 디아나 여러분들이 이제 B2B 현식 선배님이 이제 팀으로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팀으로서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대요. 그래서 정말 그런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 뭐 또 다른 멤버들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이렇게 싹 돌죠. 네, 싹 네, 돌죠. 네. 뭐 아직 많이 못 해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거를 앞으로 더 해나갈 생각을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파이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파이팅! 알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사랑해! 항상 저희 힘의 원동력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좋, 그리고 우리 디크런치들은
징그럽고 사랑했다. 뭐야 뭐야? 사랑했다요? 우리 헤어지는 거야? 징그럽고 아, 사랑한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저 다음. 예, 아저씨. 예, 뭐 늘 고맙고 또 늘 미안하고 그렇네요. 근데 앞으로 아, 왜 좋아? 애증이, 난 좋아. 아, 애증이야, 애증. 애증이. 아, 그러니까 애증이 관계네. 앞으로 얘기만 해.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자주 보고 그냥 그 하루하루를 재밌게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좋네요. 네. 저는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제 이제 그 문카 편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여나 이 방송이 끝나고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디아나. 좋습니다.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또 한순간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네, 저희 이제 일본 스케줄 중에 있고 저희가 내일까지 공연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내일 공연 저희는 또 잘 마무리 짓고 앞으로 있을 공연도 열심히 멋지게 와주신 분들이 시간을 소중히 아!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 들 수 있게끔 공연을 하는 티크런치가 될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인사를 해볼까요? 네. 오케이! 자, 까만의 오리지널리티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셋! 부부! 크런치 감사합니다. 티크런치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